자, 요것도 여러분 어렵긴 하지만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우리 여과 할때 보면 역세척을 포함하는 여과입니다. 자, 지금 1일 실제 여과 시간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다음 조건에서. 자, 그러면 실제 여과시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루 그러면 24시간이에요. 그죠? 근데 24시간 동안 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여과도 하지만 일부는 여과 안할 때는 우리가 역세척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여과 시간이라는 건요, 24시에서 역세척하는 시간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번을 구해보시면, 자, 역세척 시간을 그럼 알아야 되겠죠. 역세척을 얼마나 하냐 봤더니 지금 한 해에 한번할때 역세척이 20분 소요되고요. 하루에 6번 한대요. 그죠? 자, 그러면은 실제 여가 시간은 24시간에서 역세척한 걸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세척이 얼마? 한 해에 20분. 근데 하루에 6번 하죠. 그러면은 요 분도 우리 뭘로? 데이로 바꿔주면 하루는 몇 분이에요? 하루는 24시간이고, 그 다음에 1시간은 60분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은 얼마가 나오나요? 네, 이렇게 계산하면은, 아이고, 지금 우리가 아워로 해야 되니까, 여기 지금 24시간으로 계산했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네요. 한 해에 20분, 그 다음에 하루에 6회니까 우리 아워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냥 하루는, 분을 시간으로만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1시간이 60분. 이렇게 하면은 분 대신에 우리 아워 들어가죠. 그래서 하루는 24시간인데 하루 중에서 지금 얼마? 2시간을 역세척하니까 실제로 여과하는 시간은 하루에 얼마? 22시간이에요. 이게 실제 여과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정답 22시간. 22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 지당 소요되는 여과 면적을 구하시도록 그랬어요. 우리 여과 면적은요, 유량을 뭘로 나눠준 거예요? 여과 속도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우리 Q는 AV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게 속도가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지금 한지가 아니에요. 지금 여과지가 다섯 개나 있는 거예요. 그럼 전체 유량을요, 다섯 개로 다 나눠서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다시 볼게요. 자, 여기에서 전체 유량을 속도로 나누면은 요거는 여과지 전체 면적이 됩니다. 근데 한지의 면적은 여과지 전체 면적을 얼마로 나눈 거? 여과지 수로 나눈 거랑 같아요. 그렇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바꿔볼게요. 자, 우리 이 여과지 전체 면적은 얼마? 유량을 얼마로 속도로 나눈 거죠? 그거를 우리 여과지 수 n으로 나눠주시면은 한지의 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실제 이제 계산을 하시는 공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볼게요. 유량이 얼마나 봤더니 5만 큐빅미터 퍼 데이예요. 그다음에 속도를 봤더니 얼마? 5 큐빅미터 퍼 미터 제곱 hr 이렇게 되네요. 자, 그다음 여기 보세요. 여기는 데이고 여기는 아워죠. 근데 요때 중요한 게 하루 24시간으로 하시면 안 돼요. 실제 여과하는 시간 하루 몇 시간이에요? 22시간이죠. 그래서 이때는 하루를 실제 운전하는 시간, 여과하는 시간이 22시간이기 때문에 24가 아니라 21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요거 없어지고요. 요거 없어지죠. 요것도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여과지 전체 면적이 남는데 요거를 이제 여과지가 몇 개니까 다섯 개니까 이렇게 다섯 지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지당 면적이 나오겠죠.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 봤더니 90.91이 나오네요. 그래서 한지 면적이 90.91m 제곱 퍼지가 돼요. 한 지당 요만큼인 거죠. 그럼 세 번째 보니까 한 지당 여과지의 길이랑 폭을 결정하라 그랬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길이랑 폭이 2대1이래요.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요게 여과지 면적이라고 보면 여과지 면적은 길이, 그 다음 폭을 곱한 거랑 같죠.
근데 길이가 폭의 두 배니까 길이가 얼마? 2입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과지 한지의 면적을 알죠? 얼마? 90.91이에요. 그럼 요거는 길이 곱하기 폭과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뭘 구할 수 있어요? 폭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폭을 봤더니 얼마? 6.74 나오네요. 6.74m. 그러면은 길이는 얼마예요? 두배 해준 거니까 13.48이 되겠네요. 그래서 세 번째도 이렇게 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과를 할때 특히나 역세척을 하면 헷갈리는 게 요거예요. 하루가 24시간이 아니고 하루에서 실제로 여과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 단위 환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